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병원 캠핑카 대표 김성현입니다. 보시면 저희 이번에 처음 15인승 마스터 기반으로 제작한 이제 캠핑카 GT1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GT1 네. 그리고 외관부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15인승 마스터 버스 기반. 그래서 창문은 이제 여기 창문은 그대로 살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쪽 부분은 유리를 탈거하고 캠핑카 창문을 설치함으로써 환기나 이런 데서 좀 더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총 4종 세트라고 하실 수 있는 외부 샤워기와 네, 보시면 한전 인입구 그리고 밖에서 220V를 쓰실 수 있는 파워포인트 박스 그리고 한전 충전기 네.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여기 물주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수가 몇 리터? 청수는 스테노에서 기본 150리터 네 맞습니다. 네, 오수는? 오수는 80리터 네. 근데 외관상 이렇게 봤을 때 네네. 좀 특이한 게 원래 슬라이딩 개폐 문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가 사라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이제 슬라이딩 문을 탈거하고 네 이제 핫탈 도어 설치함으로써 좀 더 캠핑에 적합하게 차량을 개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문을 특별히 없앤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슬라이딩 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겁고 그 다음에 이제 캠핑을 하실 때 열고 닫는 거가 되게 번거롭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이제 좀 더 개폐가 용이한 네, 캠핑카 도어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전체적인 뒤에서 보신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블라인드와 모기장이 같이 쓰실 수 있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유리를 그대로 살려 부분을 그대로 외관을 보실 수 있게 하고 허니콤 블라인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혹시 이게 요즘 마스터 밴 쪽에 네네. 안쪽에 들어가는 단열재? 네네. 다 요즘에 좀 이슈가 많이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 자체에도 다 순수 난연제인 양모터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영상에 네. 네, 참고 영상에 나와 있는데 이런 메인 프레임과 이런 이제 단열재를 붙이기 시공이 힘든 부분은 이제 순수 양모터를 이용해서 양털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털을 입히면 AS 하기도 수월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천연 난연재이기 때문에 이제 불이 붙더라도 그 부분만 타지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양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관은 크게 달라진 점 없는데 반대와 마찬가지로 캠핑카 창문을 네, 시공하였습니다. 네네. 네, 순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원래 순정? 네, 순정 상태인데 여기는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개폐를 하실 수 있게 순정 상태 그대로. 네. 아, 이게 태양광 있는 거기 때문에 스펜은 별도로. 네, 맞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르노마스터 기준으로 추가적인 루프렉을 설치 안 하였을 때는 400W가 거의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태양광을 많이 얹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설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의 기본 태양광은 몇 W? 400W입니다. 400W.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워킹 수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 워킹 수로를 하실 수 있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문은 간단하게 잠금으로써 차량 공간과 캠핑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실 수 있게 예, 이렇게 되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차량의 온도를 제거함으로써 좀 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네. 좌석을 앞으로 예 앞으로 폴딩하면 네. 이제 그 높이가 같게 되면서 네. 예 비상시나 일반적으로 비가 오거나 할 때 바로 안으로 운전할 수 있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트를 깔아놓은 거니까요. 네, 자리도 네 평상시에 뭐 앉으셔도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동 안 하실 때는 보조 테이블에서 싱크를 조금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네. 보시면 도메틱 80리터짜리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워킹스루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냉장고가 조금 작은 사이즈가 들어갔는데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반대편에 서랍식 냉장고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도까지 되기 때문에 냉동실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네. 얘는 냉장으로 쓰고 얘는 냉동으로 쓰면 네. 좋겠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총 합치면 네. 약 110리터의 냉장고를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10리터. 지금 이 모델은 샘플 차량이다 보니 아직 고정식 변기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저희는 기본으로 고정식 변기는 포함입니다. 이제 거기서 안 쓰신다고 하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키가 178인데 예, 이 정도 공간이 나고 이제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게 이렇게 발판 하나 더 제작을 해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고정식 변기를 기본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고정식 변기 위치는 여기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기가 설치돼도 샤워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 없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전혀 불편함이 없이 샤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고정식 변기를 많이 선택하진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총금액에서 다 마이너스 옵션 다 가능하고 그렇게 하셨을 때는 네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기에 푸타포티를 네. 이동식 변기를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네. 코너 세면도 있고 네 코너 세면도 있고 이제 차체 창문을 이용해서 환기도 하실 수 있고 모기장까지 네. 다 사용 가능합니다. 환기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을 네. 이제 저희는 이렇게 옷장 예, 하고 밑에는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옷 넣고 양말 넣고 속옷 넣고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이제 좀 더 나는 침실 공간을 더 확보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까지 침실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 이 공간까지 네. 침실 저희가 이,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차량을 만들면서 3벤과 15인승에서도 4인 가족 때문에 4인 탑승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제 추가적인 이런 시트 작업을 해보자 해서 거의 뭐 비슷하게 이 자리 시트가 들어간다고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레바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있다 보니 불편함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수정해서 시판될 예정입니다. 네네. 내가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는 변환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변환이? 네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침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4인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명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은 다오겠네요. 사실 세 네. 분에서는 좀 편하게 주무시고 네 예, 분은 좀 사이가 좋다면 네 예, 분까지 가능하다고. 원래 마스터 벤 같은 경우는 네네. 이 가로 폭이 한 1800 정도 나오잖아요. 네, 1800 정도 나오는데 네. 사실 그렇게 1800을 제작하게 되면 차체에 있는 메인 프레임을 절단해야 되는 네. 약간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원하시면 해드릴 수는 있지만 메인 프레임을 안 건드리는 걸 우선시하기 때문에 약 1700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단열재를 꽉 채워넣기 때문에 좀 더 그 이제 단열과 예, 이런 데 좀 더 저희 중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한 B클래스를 구현하고 네 맞습니다. 이제 캠핑카를 쓰시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잡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쓰다 보면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뒤틀리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가 이제 간섭이 생기는 부분은 다 실리콘으로 실링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런 구석이나 안쪽 모든 구석까지 다 실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차량은 점점 쓰시다 보면 오히려 소음이 줄어듭니다. 네. 이게 저희 캠핑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뒤쪽에 에어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뒤쪽에는 이제 가정용 벽걸이 에어컨을 시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업이 되게 번거로운 작업인데 저희는 효율 때문에 가정용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청소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캡페스만 푸시면 청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정비도 하시고 다 가능합니다. 네. 네 가정용이 들어갔던 실외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네 실외기는 저희가 이제 그 실내기를 개조 작업을 합니다. 실내기를 세워서 놔야 되는데 세워서 놓게 되면 이제 차 운행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실내기를 눕힐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콤프레셔를 탈거하여 다른 저희 회사만의 비법으로 다른 작업을 해서 실내기를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눕혀서 시공하였습니다.
모델명이 다시 한번. 저희 원래 3벤 기반의 모델 E 레이아웃을 T1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큰 차량이기 때문에 15인승이기 때문에 G 그랜드 G가 붙어서 GT1이라고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GT1 네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기본 인산차 800A가 기본 장착이고 모든 옵션이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개소세, 부가세 포함해서 8,900만 원입니다. 8,900만 원? 네네. 네, 그럼 태양광은 아까 살펴봤죠? 네, 맞습니다. 기본으로 했고. 네네. 그러면 여기 이제 D5가 들어가 있는. 네, 에바 스페커 D5가 들어가 있습니다. D5가 바닥 난방까지 다. 네, 맞습니다. 에어컨까지 기본.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시트까지 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옵션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옵션은 원하시면 어떤 것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 배터리 800A 들어가는데 나는 한 540 정도만 해도 된다 하시면 마이너스 가능하시고, 만약에 시트를 빼시고 싶으면 시트도 마이너스 옵션이 가능하시고, 뭐든 저희 캠핑 스타일에 맞게 필요 없는 거는 이제 다 마이너스 옵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중요해요. 이 요즘에 그 마스터 차가 잘 나오진 않잖아요. 네네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 계약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출고 기간이 걸리는.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박람회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한 3월 정도부터 출고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네네. 네. 여기 이제 저희 오프TV 채널인데. 네네. 마지막에 이제 그 시청자분에게. 네네. 네. 예. 먼저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분들의 니즈와 취향에 맞게 제작을 하기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본에 충실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영상에도 있지만 만약에 B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각 손님의 기본 단열 작업과 마감을 잡고 나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진을 찍어서 다 컨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 확인을 받고 손님께서 오케이 해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좀 더 믿음 있게 캠핑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다른 질문인데 도원 캠핑카는 그러면 그 마스터 B클래스만 전문으로 하시죠? 지금 현재는 주종은 마스터 B클래스인데 좀 더 이제 다양한 라인업을 구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뭐 바쁘신 전시 기간 중에 아닙니다. 네, 네.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음에 또 뭐 신차가 나오거나 네네. 그때도 또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네네.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